보조금을 불법으로 챙긴 어린이집이 폐쇄 조치를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걸어 시간을 끌고 있는 건데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어린이집. 영세반 교사가 퇴직하자 인근 가게 주인을 허위 교사로 등록하고 14개월 동안 보조금 1,400여만 원을 챙겼다 단속 공무원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어린이집에는 즉시 폐쇄 처분이, 원장에게는 1년 자격 정지가 내려졌습니다. 주기적으로 교차로 광고를 했어요. 냈는데도 교사 수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어린이집은 폐쇄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않고 영업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이 기간 신입생도 9명이나 더 뽑았습니다. 행정심판과 소송을 내서 폐쇄 처분을 미룬 건데, 인근의 다른 어린이집도 폐쇄 처분을 받은 뒤 같은 방식으로 1년 반을 끌었습니다. 어린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구청에서는 강력하게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참다 못한 청주시는 1심 재판에서 승소한 뒤 다시 폐쇄 처분을 내리고 학부모들에게 설명회를 열어 어린이집을 옮겨달라고 통지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희 7살이어가지고 몇달안 남았거든요. 그만 2~3달밖에 안된 기간 동안에 적응을 시킬 수 있을지도 관건이고. 해당 어린이집은 폐쇄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항소심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